대전 서구 월평동과 유성구 원신흥동은 갑천으로 단절돼 출퇴근 시 교통체증과 우회에 따른 시민 불편이 컸죠. 하루 평균 2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솔대교가 개통돼 교통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유성구 용계동과 서구 관저동을 잇는 도안대로도 연내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는 등 대전 서남북권의 교통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정체가 심각한 대전 도안지구. 특히 도안대교와 계룡대교 사이에 교량이 한 곳도 없다 보니 차량들이 몰려 교통정체가 더 심합니다. 갑천으로 단절된 서구 월평동과 유성구 원신흥동을 연결하는 도솔대교가 착공 3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왕복 6차로 규모로 서구 월평동 만년 지하차도를 통해 도솔대교를 이용하면 계룡로나 월드컵대로를 우회하지 않고 바로 원신흥동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루 2만여 대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일대 교통혼잡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솔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유성과 서구 지역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겁니다. 도솔대교 개통에 앞서 지난해에는 왕복 6차로였던 도안동로가 8에서 10차로로 확장되면서 교통정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안 2, 3단계 지역과 서구 관저동을 잇는 도안대로도 연말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상을 둘러싼 원주민들과 갈등이 마무리되면서 연말까지 1.9km 전 구간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까지 800m가 완전히 공사가 끝나면 12월 달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개통을 하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안지구를 중심으로 서구와 유성구를 연결하는 교통 현안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개발 수요가 많은 대전 서남부권에 교통 혼잡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